안녕하십니까. 리뷰의 나우배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오퍼스 쿼드 개봉기를 했었었죠. 오늘부터 몇 번에 나뉘어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퍼스 쿼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오퍼스 쿼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퍼스 쿼드부터는 이전에 사용하던 그대로의 USB 시스템으로는 노래를 플레이할 수가 없어요.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라는 포맷 시스템, 저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라는 시스템으로 컨버팅된 USB를 사용하셔야 오퍼스 쿼드가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기에 앞서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좀 할 말이 많아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요 IT 기술자도 아니고요 전문가도 아닙니다. 제 말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비유하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양해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가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사용하던 시스템은 디바이스 라이브러리였고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로 변경이 된 건데 변경이 된 사유에 대해서는 공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디바이스 라이브러리라는 시스템으로 USB를 빌드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한계에 봉착을 한 거죠. 기존에 있던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라는 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을 사용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오래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계속 지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건물을 허물고 재건축을 해야 될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재건축을 한 게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있던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를 설명드리려면 안 좋은 얘기가 조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문제점들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름, 참고로 모른 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파이오니아의 까라기보단 빠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파이오니아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많이 구매해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이 파이오니아가 가장 잘하는 게 바로 네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CD가 들어가는 DJ 플레이어, XDJ, CD가 안 들어가는 DJ 플레이어, 거기서 발전해서 올인원 플레이어로 발전을 했고요. DDJ, 디지털, 그러니까 컴퓨터랑 연결해서 쓰는 DJ 플레이어, 얼마나 이름이 깔끔하고 좋습니까?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는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이름 자체가? 내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가? 이거는 외국 사람도 똑같을 것 같아. 말이 길잖아요. 그치. 말이 길어. 네이밍을 처음 지었을 때부터 좀 더 심플하고 딱 봐도 알 수 있게 지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 레코드 박스에서 USB 위쪽에 보면은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갔습니다. 디테일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꾹 눌렀어요. 그랬더니 404 나파운드, 진짜 요즘에 보기도 힘든 404 나파운드가 떡하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파이오니아 관리 좀 합시다 진짜. 그래도 파이오니아면은 DJ계에서는 가장 글로벌하고 가장 선두주자 아닌가요? 아 맞아, 알파세타지? 어쨌든 알파세타도 지금 DJ 장비 업계에서는 1위 기업 아닌가요? 최소한 404 나파운드는 안 나오게 해줘야지.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 시스템으로 계속 변화해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다만 기존 사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비교하자면,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애플이 인텔 버전에서 M1 버전으로 바뀔 때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을 했었고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해줬잖아요. 디바이스 라이브러리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아요. 물론 USB에 들어가면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라는 폴더가 있고 그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컨버팅이 돼서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로 넘어오기는 하지만 반대로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에서 작업한 게 있다면 나중에 다시 디바이스 라이브러리로는 넘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CDJ
3000, 넥서스, 넥서스2, CDJ3000 같은 장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오퍼스 코드를 같이 사용할 때는 많이 불편함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플레이리스트로 들여오기를 한 다음에 플레이리스트에서 다시 USB로 넘어가기를 해주면 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불편함이 없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이게 왜 변화되어야 하는지까지는 이해를 했지만 좀 더 스무스하게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식이 같다는 얘기죠. 방식이 너무 올드스쿨해요. 레코드 박스에서 USB를 연결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컨버트 투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라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창에서 얘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컨버팅이 끝나게 됩니다. 컨버팅이 끝난 상태에서 이 USB를 보시면요 여기에 디바이스 라이브러리하고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저희가 유튜브를 촬영할 때 쓰는 노래들을 디바이스 라이브러리로 넣어보겠습니다.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노래를 넣었을 때 디바이스 라이브러리와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로 노래가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를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디바이스 라이브러리에는 노래가 있고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에는 노래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랬을 때는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에서 오른쪽으로 클릭하면 Convert from 디바이스 라이브러리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을 눌러주시면은 디바이스 라이브러리에서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로 노래들을 컨버팅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전 사용자들 디바이스 라이브러리만 사용하시던 분들이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컨버팅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노래들을 USB에 넣게 되면은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에도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는 지금 현재 파이오니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컨버팅을 고려는 해보셔야 되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퍼스 쿼드나 듀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새 제품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를 사용하셔야 될 텐데 고려하실 때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플러스랑 그냥이랑 큰 차이가 있나요? 지금은 차이가 없어. 아 차이도 없어요? 현재는 디바이스 라이브러리에서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로 컨버팅이 된다고 해서 특별히 새로운 기능이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를 사용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사용한 지가 거의 20년을 사용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불가피하다는 거는 확실히 이해가 되었고요.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결국에는 오퍼스 쿼드를 리뷰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오퍼스 쿼드의 리뷰로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만큼은 댓글 남겨드리겠고요. 저는 오퍼스 쿼드 리뷰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테이블 뮤직 TV를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이블 뮤직 TV에서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더욱 다양하고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